라면 먹을게요. 오늘 농촌에서 나온 멸치 칼국수입니다. 335kcal로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예, 98g이고요. 매스프 중에 멸치가 5.7%. 예, 칼국수 하면 면이 아주 부드러운 게 특징이죠. 예, 멸치 국물의 시원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고 개운하다고 합니다. 550ml에 5분 정도 끓인다고 그러네요. 뭐 성분은 라면 성분이야 뭐 봐도 모르겠고 하도 다양한 건 들어있고요. 자, 영양 성분이 문제죠. 역시나 나트륨이 눈에 확 들어오죠. 90% 뭐 적은 편은 아니가 아니라 무지정 많은 편이죠. 근데 뭐 보통 라면이다 이렇고 이래서 라면 먹지 말라는 건데, 여기 보셨듯이 면만 섭취하는 경우에 나트륨이 750, 면 뭐 반, 그러니까 국물 다 먹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인데, 끓기 전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식의 면발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칼국수고요. 분말 수프, 플레이크 수프. 봤어봐, 분말하고 플레이크를 면과 같이 끓이면 된다니까. 안에 뭐 비슷할 거 같네요.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플레이크. 예,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하죠? 잔치국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치국수라는 라면도 있는데, 네, 그거랑 비슷한 퀄리티인 것 같고, 또 분말 스프야 뭐 라면 스프랑 크게 다를 건 없겠죠. 겉보기에는 약간 저 색깔이 사리곰탕 쪽에 가깝네요. 사리곰탕은 물론 좀 더 하얗고요. 네, 좀 멸치라고 그러는지 약간 뽀얀 느낌인데, 한번 끓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 끓여왔는데요. 예, 아주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죠. 예, 칼국수 면발이 아주 부드러워가지고, 예. 지금 배가 고파서 좀 뭐라고 할까,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은 느낌은 좀 나죠. 아무래도 칼국수 그 국물이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드러운 거는 그 칼국수 집 가시면 그거랑은 좀 다른,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아마도 라면 쪽에 좀 가깝죠. 라면 쪽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칼국수의 그 부드러운 맛이 되게 많습니다. 네, 멸치 맛도 좀 나고요. 국물 맛은 어떤가? 국물은 제가 좀 졸여가지고 물 너무 적게 넣나 보네요. 떡을 좀 넣어서 그런가 본데. 하여튼 라면 면발보다 좀 부드러운 거, 그런 거 원하실 때는 칼국수 면발만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보다 또 괜찮은 건 우동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두꺼워서 다른 건 있고,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독특한 느낌이니까 좀 부드러운 면발. 저도 이렇게 뭐 멸치 국물이나 뭐 잔치국수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 칼국수 국물은 되게 좋아합니다. 예, 중로 같은 데 나가시면은 그 유명한 뭐 찬양집 뭐 그런 데 가지고 그런 집도 있는데,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칼국수 면발이고요. 이런 저 라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고 그래도 라면 쪽에 많이 가까운데 그래도 맛있죠. 뭐 좀 부드러운 게 드시고 싶을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